은혜 받으실 말씀은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하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간증이 참 은혜스러웠습니다. 이 밤에 또 누가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 간증의 주인공이 될지 기대가 되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간증으로 나오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해 주시고 또 은사 집회를 인도해 주실 우리 당회 담임 직무대행이신 이수진 목사님께서 감정을 제어하라는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강사님이십니다. 할렐루야로 맞이하시고 은혜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크고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임마누엘 성가대와 니시 오케스트라의 찬양과 연주에 감사드립니다. 만민 매거진으로 수고해 주신 GCM 방송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은 치료해 주셨으면요 더 강건케 하시고 꼭 그날 치료받은 것뿐만 아니어도 다른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그가 바르게 그 치료받은 계기를 통해 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감사하고 충성하고 치료받았으니 하나님을 만났으니 그러니 더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계기가 됐잖아요. 그 발판으로 더 열심히 뜨겁게 달려가면 먼저 아버지가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도 또 우리의 그런 모습을 기뻐하시고 또 더 많은 것으로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간증하신 분들의 간증이 동일하시죠. 치료받고 그 다음에 나빠진 게 아니고 더 좋아졌습니다. 또 첫 번째 간증하신 우리 성도님은 내가 조금 과욕으로 건강이 다른 나이 내 또래보다 더 건강한 모습에 또 치료받은 것에도 감사하지만 이것이 좀 자랑이 되어진 모습들을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중할 수 있도록 또 깨우침도 주시고 너무나 또 감사해요. 초신자이셨는데 작년에는 등록하고 장결자이셨죠. 그분이 장결자로 다시 이제 오셔서 신앙생활을 새롭게 얼마 되지 않은 그 시간에 치료받고 또 본인이 조금 또 어려움에 이런 부분들을 겪으니 말씀을 통해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지 하고 또 깨닫는 모습에도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경과 조건, 이유를 탓할 게 아니라 내가 말씀대로 무엇을 살지 못했는가, 아버지 앞에 무엇을 잘못했는가 찾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문제 다 해결받습니다. 아버지가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또 아프고 그럴 리가 없어요. 치료해 주셨는데 아프다면, 문제가 다시 또 문제가 임했다면 내게 잘못된 것이 있고 그것을 말씀을 통해 깨우치고 발견하고 회개하면 치료받았던 거 더 강건케 해주시고 그 외에 내게 필요한 것들로도 응답으로 복으로 더해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 밤 우리가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다 체험합시다. 아파서 치료받아야 하는 성도님들은 물론 치료의 역사로 하나님을 만나시고요, 그 외에도 응답받고자 합니다, 문제 해결받고자 합니다, 그럼 응답도 받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요. 또 뭔가 내 안에 회개의 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 라든가 답답한 심정이 있으신 분들, 첫사랑의 뜨거움이나 성령의 충만함이나 내가 구하는 대로 응답받았던 이러한 첫사랑의 뜨거움이 임하지 못하고 있다면 회개거리를 찾아서 철저히 통해져고 회개하는 은혜도 아버지 하나님이 주셔야 되거든요. 이 밤이 그런 여러분들이 큰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얻는, 그래서 누가 간증의 주인공이 아니라 바로 내가 간증의 주인공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특별히 한 주간 뉴스를 보실 때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신종 코로나가 코로나 전염병으로 이거는 그냥 한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가 이제 두려워하는 이런 전염병. 우리가 예전에 이런 상황이 올 것을 이미 알고 기도하고 있었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목장의 권능으로는 이런 신종 변종도 변종되는 이 전염성들도 전염병들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런 권능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목자의 권능이 전 세계에 알려지고 그래서 이제
나라의 머리된 이들이 기도받고 해결받는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고, 또 그런 역사를 우리는 만민의 역사 속에 보았고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런 신종 코로나 전염병이 전에 있었던 것보다 더 확산 속도가 빠르죠. 지금 확산 속도가 더 빨리 진행되고 있다고 할 때 여러분들은 이것이 두려우십니까? 안 그러시죠? 아유, 감사합니다. 여러분, 목자의 권능의 손수건 있으시니까 두려워할 거 없어요. 네. 혹여 내가 콜록콜록 한다? 아니, 그러실 필요 없고 미리 다. 그러니까 저도요, 그런 마음이었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이런 때에, 이런 신종병이, 전염병이 돌고 있는 때에 은사 집회가 있어서 너무 기대가 되고 평안합니다라는 고백을 하셔서 역시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이라고 저도 기뻤고요. 이제 은사 집회 때 더 진하게 기도하겠습니다만, 우리는 이 은사 집회 또 항상 받고 있는 당회장님의 환자 기도를 통해서 지킴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혹간 여러분들이 어떤 뭐 상황들, 내가 콜록콜록 한다라고 하거나 열이 난다 하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당회장님 환자 기도 있고 또 손수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품고 바로바로 기도 받으시면 되겠고요. 해서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는 이런 전염병, 뭐 신종병, 아니면 과학이, 의학이 이렇게 발달해도, 세상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의학이 이렇게 발달하고 사람의 지식이 이렇게 높아져서 달나라도 가는 이때에 신종병 하나 약을 바로바로 개발하지 못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사람들도, 세상 사람도 얘기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는 문제될 것이 없죠. 여러분들은 당연히 지킴받아야 하고요. 두려워할 것 없고, 또 우리 구역장님들, 기관장님들 열심히 신방 다니시면서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항상 여러분들이 이 손수건으로 기도해 주셔서 치료의 역사도, 응답의 역사도, 그래서 떠난 영혼들도 데리고 오시고, 믿음 없는 이들 믿음 심어주시는 일꾼이 되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감정을 제어하라 라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1994년 당회장님께서 해주신 말씀인데요. 2주 연속 부흥성회, 그래서 내가 시행하리니 라고 주제로 있었던 2주 연속 부흥성회 시 해주신 말씀입니다. 부흥성회 말씀은 우리의 질병을 치료받을 수 있는 방법, 또 우리의 문제와 응답받을 수 있는 지름길을 알려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주님의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알려주시는 말씀, 진리를 가르쳐주시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 안에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을 제안해주시는 말씀이었죠.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리합니다. 내가 문제 있습니까? 치료받지 못합니까? 또 여러분들이 해결받지 못하는,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까? 치료, 응답, 축복, 그 모든 것은 내가 아버지 앞에 막힌 담이 없어야 돼요. 막힌 죄의 담을 헐어야 되는데, 그 막힌 죄의 담 중에 바로 우리가 버려야 될 이 감정이라는 것, 이 감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정을 제어하라는 말씀을 통해 사사로운 것 같은 작은 감정이 우리의 삶에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감정에는 희노애락이 전부 있어서 기쁨과 사랑같이 좋은 감정도 있지만, 화를 내거나 서운해하고 미워하는 악한 감정도 있지요. 오늘 말씀은 악한 마음, 비진리에서 비롯되는 감정을 제어하고 버리라는 것입니다. 선한 좋은 감정, 사랑의 감정, 이런 감정이 아니죠. 악한 감정을 제어하고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내 안에 감정이 있을 때는 별것 아닌 사소한 일에 마음이 상하거나 화를 내어 주변 사람들과 불편한 관계를 만들고, 더 나아가 미워하며 원수를 맺기도 합니다. 또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함으로 큰 일을 그르치기도 하고, 가정의 불화와 친구, 이웃 간의 오해와 다툼이 그치지 않으며, 회사나 사회에서도 신뢰와 사랑이 식어지는 등 많은 문제를 만들게 됩니다. 심지어 감정을 다스리지 않고 그대로 분출하여 가족 간이나 동료, 이웃 사이에 살인까지 이르는 뉴스를 최근에는 참 많이 들어볼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아래층에서 윗집에, 아이 좀 위에서 쿵쾅거리는 소리가 아이들이 우리 집에 너무 크게 들리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좀 조심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러 갔는데, 그런데 윗집 사람이 그 말을 기분 나쁘게 듣고
그러다 보면 싸움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서 우발적으로 살인까지 이르는 경우 여러분 뉴스에 보셨죠? 그리고 이번 설 연휴에도 뭐 부모님이 아버지인가가 자녀에게 뭔가를 이렇게 엄히 말씀을 하셨대요. 근데 자녀가 그것이 마음이 상해서 자기의 그 불편한 감정 뭐 여러 가지 쌓였던 것이 있었겠죠. 지금까지 그것을 누르지 못하고 생명을 놓아버리는 설 연휴 후에 그런 뉴스도 보게 됩니다. 또 설 때 보면 가족 간의 싸움 다툼 일어나고 또 설이나 이런 명절 이후에 이혼율도 높다고 하죠. 왜 그러합니까? 평상시에 불편했던 서운했던 미웠던 감정들이 이런 때 확 드러나고 확 드러나는 드러남으로 남이 싸움이나 다툼이 되어지고 결국 가정이 깨지는 이러한 상황까지 있습니다. 어떤 일은 작은 감정이 쌓이고 쌓여서 또 아니면 내 감정 하나 다스리지 못하고 그것을 상대에게 분출함으로 상대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해서 큰 결과, 좋지 않은 결과까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감정을 다스리는 것은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함은 물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면 악이요 비질리라 하시는 나쁜 감정은 마음에 조금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악에서 비롯된 감정이 결국 하나님과 우리와 사이에 죄의 담이 되어 응답과 축복이 막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형제에게, 내 배우자에게, 내 자녀에게 아니면 이웃에게 행한 그렇게 표현한 악한 감정 아니면 표현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에 눌러놓은 감정일 수도 있어요. 사람에게 한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죄의 담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 내가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 또 하나님이 일을 하면서도 그렇죠. 일꾼에게 불편한 거예요. 일꾼에게 불편하게 했고 내가 일꾼에게 감정을 가졌는데 그게 하나님께 대한 거 아니었는데요 할 수 없어요. 내가 그 상대에게 행했던 품었던 악한 감정들은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그러지 말라 누누이 말씀하신 죄가 되고 악이 되는 것이거든요. 내 형제에게, 내 가족에게, 이웃에게 행했던 아니 마음에 품었던 이 악한 감정들로 인해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지 못하고 치료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우치고 신속히 회개하고 돌이켜서 변화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부터 2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그 심판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하나님께 대해 이렇게 원망해서가 아니라 형제에게 대하여서 그리했더니 지옥불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화를 내거나 욕하거나 남을 무시하는 것은 악한 감정을 말과 함께 행함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육체의 일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런 악을 행한 사람은 자신도 큰 해를 당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악한 감정이라는 것은 마음의 생각에 육신의 일로 가질 수도 있고 또 그것이 표출되어지면 이제 육체의 일로 나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고 계신 마태복음 5장 22절부터 24절은 사실 육체의 일로 드러난 부분이죠. 마음 안에 뭐 미움이나 시기 질투나 상대에 대해 불편한 감정 이것만으로 심판을 받고 그 또한도 여러분들이 버리지 않으면 좋은 천국, 좋은 처소에 들어가지 못하는 심판은 받게 됩니다만은 지금 마태복음 5장 22절부터 24절은 우리가 그런 악한 감정을 겉으로 드러낸 육체의 일이 나타났을 때 그것이 우리의 생각보다는 더 엄중한 심판이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에게 악한 감정을 표출했을 때 그 악으로 인하여서 상대도 힘들지만 그 상대만 고통받고 힘든 것이 아니라 내게도 큰 해가 임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큰 해가 내게 임하는 것을 지금 현재는 당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내가 상대에게 악을 바랬어요. 화를 냈어요. 혈기를 냈어요. 미운 말을 했어요. 상대를 아픈 말을 했어요. 이것이
지금 상대만 아프게 한 것 같고요. 어떤 경우는 내 이 악한 감정을 표출하면 좀 편안하는 사람도 있어요. 마음에 스스로 악이 많으면 표출하지 않으면 힘들어요. 표출하면 도리어 편하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은 악이 많기 때문인데요. 내가 악을 표출해서 속 시원해 라고 지금 느낄 수 있지만 결국 그것은요 내게 다 화로 임하게 돼요. 여러분들 느끼지 못하지만 그로 인해 내가 사고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시험환란도 오고 기도에도 응답받지 못하고 왜 그러한가? 아, 내가 과거에 아니면 지금 내 모습 가운데 아, 내 형제를 이렇게 형제에 대하여 내가 악을 품은 것뿐만이 아니고 악을 바랬구나.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회개도 못하고 근데 이것은 너무나 큰 악이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이러한 모습이 없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상대와 화평치 못한 모습으로 예물을 드리고 기도한다 해도 응답되지 않는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성전에 나왔어요. 근데 예물을 드리기에 앞서서 내가 형제와 불화한 것이 있으면 먼저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화평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께 내가 예물을 드리고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상대에게 화평치 상대가 나를 미워하고 싫어해서 내가 더 선대하지 못한 것 이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를 미워하고 있고 악한 감정을 표출해서 상대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좋은 이 불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은 척 특별히 지금 내게는 어떤 문제가 없지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것은 너무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러한 악을 상대에게 바람으로 인해서 그 악한 감정이 마음뿐만 아니라 육체일로 드러남으로 인해서 내 삶에 얼마나 큰 해가 되고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큰 죄의 담이 가려져 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회개하시면 여러분 문제에 해결되는 밤이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도 아니 내가 뭐 그 사람한테 이렇게 잘못했고 실수했는데 그냥 내가 하나님께만 회개하고 또 그것도 안 되죠. 상대에게도 화목해야 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밤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그리고 이제 화목할 것은 여러분들이 또 분명히 그렇게 행하시면 아직 형제와 화목하지 않았다고 해도 화목을 할 거니까 마음 중심에서 이미 그런 마음으로 각오했고 회개했으니까 아버지는 이 밤 치료의 역사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 누군가와 감정이 있지는 않았는지 깨우치고 다 풀어서 하나님과 사이에 죄의 담이 헐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그런 형제와도 어떤 감정의 골 이런 거 만들지 마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떤 우리가 얇은 죄의 담도 만들지 않아야 기도하는 대로 척척 응답받습니다. 보통 자신 혹은 가족에게 큰 해를 끼치거나 혹여 상해까지 입힌 사람이 있다면 그를 원수같이 생각하며 그 원수를 갚는 것은 의로운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원수를 직접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1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자 여기서 원수라고 한다면 상대가 나에게 나쁘게 못되게 했기 때문에 원수라고 하는 전제가 있겠죠. 내가 악해서 누구를 원수 가진 것이 아니라 상대가 나에게 너무나 나쁘게 했어요. 나를 너무나 괴롭혔어요. 그래서 원수 같은 그런 사람이라 한지라도 너희가 원수 갚지 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리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은 원수 갚아요. 내 가족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은 미워하고 싫어해요. 혹여 내가 뭐 직접 그 사람을 때릴 수는 없어도 마음 안에 악한 감정들을 갖고 그것에 대해서 누가 뭐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죠. 스스로도 그렇지만 뭐 당연히 그럴 수 있지라고 이해할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지 않아요. 내게든 내 가족에게든 내가 사랑하는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누가 원수같이 행했다 한다 할지라도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미워하거나 싫어하지 말고 도리어 어떻게 하라고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여주고 목마르거든 마시우게 하래요. 이렇게 선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 것과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머리에 숯불을 놓으면 어떻게 해요? 머리카락이 홀랑 타겠죠. 그리고 화상을 입겠죠. 그 사람은 큰 화를 입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에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나는 상대에게 선을 행할 때 심판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대신 그렇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말씀을 듣고 아 내가 선을 행하면 내 원수를 하나님께서 노엽게 여기시고 그에게 대신해서 화를 입히실 거야 이거를 하라는 것도 아니겠죠. 여러분들 선으로 도리어 상대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상대가 악으로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면 아버지는 가장 합력하게 상대를 변화시켜 주시든 아니면 나의 그런 선을 다 내게 복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손해볼 거 없어요. 세상에서는 이렇게 하면요 이거 타산에 안 맞아요. 상대가 나를 괴롭혔어요. 힘들게 했어요. 괴롭혔어요. 그래서 원수라고 도리어 성경에 원수라고 단어를 지칭하실 정도로 악하게 내게 행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선하게 행할 때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원수를 친히 갚지 말라고 하시는 뜻입니다. 그러면 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수를 친히 갚지 말라고 하셨는지 그 뜻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면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하신 말씀처럼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 중에는 주님과 같이 전혀 죄가 없는 사람은 없지요. 따라서 자신도 죄인이면서 남의 죄를 정죄할 수는 없기에 그 누구에게도 심판할 자격이 없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마태복음 7장 5절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원수를 갚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는 심판을 우리가 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영화도 보고 막 그러면요 대신하여 원수를 갚을 때 내가 대신해서 심판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 보지 않습니까? 영화에는 이게 이제 정의롭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도리어 뭐 법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피해가는 상대가 심히 악하고 심히 이 못된 사람인데 그런데 어떤 자기의 권세나 힘을 통해서 피해간단 말이에요. 피해가서 그의 잘못에 대해 응징이 안 됐어요. 그럴 때 의로운 사람이 대신하여 심판한다고 하죠. 대신하여 응징한다고 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영화 속에 보면 의로운 사람처럼 의인처럼 영웅처럼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은 그리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악한 사람이 악에 대해 보응을 받지 않는 것 같아도 그 보응을 내가 대신 해줄 필요 없는 것이고 또 상대방이 죄에 대해서 내가 저 사람은 이렇게 악해 이렇게 못됐어 라고 평가하는 것도 하나님은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심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원수를 내가 갚고자 하는 것도 내가 심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 5절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하셨고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에는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주변을 보면 자신도 죄와 악이 많으면서 재판장이 되어 너무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수군거리며 정죄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 수군거리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 강조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야고보서 4장 11절부터 12절에 형제들아 핍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여러분 여기서 판단이라는 건 없는 것을 있다라고 거짓말하여서 서로 논하는 것만이 판단이 아니라 상대의 잘못에 대해서 논하는 것을 판단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심판하는 자가 너가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며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키는 준행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자신이 재판자인 재판자가 된 곧 하나님이 되는 엄청난 교만이며 큰 죄가 된다 말씀하십니다. 심판할 권세가 있으신 주님도 심판치 않으시고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심판을 누구를 심판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리고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오셨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참으로 주님을 믿는 우리들은 서로 섬겨야 할 것입니다. 서로 심판하고 비방하고 논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섬긴다면 빌립보서 2장 3절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말씀하신 것처럼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때에 여긴다면 어떠할까요? 누구를 얕잡아 볼 수 없고 판단, 정죄하고 수군거리는 악을 행할 수 없으며 오히려 사랑을 주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스스로는 아무도 심판할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심판에서도 원수를 갚으려 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재판장이요 심판자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고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주님을 닮아 우리도 사랑과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하겠습니다. 죄점들이 말씀을 전할 때 누가 허물이 있고 잘못이 있을 때 그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이것은 잘못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가르치시죠? 예, 이것은 심판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돌이킬 수 있도록 가르치고 또 그가 돌이킬 수 있도록 신방해주고 상담해준 것 이렇게 하는 것을 심판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면 알면서 왜 그랬어요? 당신 그러니까 이만큼의 보응을 받아야 돼요 라고 하는 것 이것을 정죄요 판단이요 심판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판단 정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아닌데 이 감정을 악한 감정을 버리라 말씀하시면서 먼저 우리에게 언급하신 것은 어느 누구도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비방하지 말고 논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고 큰 교만함이라라고 먼저 이 말씀을 강조하여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도 스스로 돌아보아 나는 어떠한 모습이었는가라고 2부 시간에 이제 회개 시간을 드릴 거예요. 1부 말씀을 우리가 회개거리를 찾는 말씀을 여러분들 전해드렸으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으시고 또 휴식하는 시간, 쉬는 시간을 통해서 말씀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 말씀에 내가 회개할 거리를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2부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면 아버지 하나님은 죄 없다 하세요. 여러분들 정지하시려고 이런 말씀하시는 거 아니죠.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조금 찔림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회개하면요 자유로워지거든요. 근데 회개하지 않고 있으면요 계속 찔려요. 계속 찔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 안에 악한 감정을 말씀하시면서 어느 누구도 우리가 상대에 대해 사람에 대해 심판자가 될 수 없다. 그러면 심판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심판대에서 그 사람을 심판한 거 아니면 여러분 삶 속에서 그 사람을 무슨 사람들 앞에서 무슨 인민재판했다고 해서 심판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판단하는 것, 정죄하는 것, 비방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심판자가 되었다라고 엄중히 말씀하고 계시니 이러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모습이 있었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되고 그 안에 감정이 일어나는 일들을 겪습니다. 자, 그럼 대체로 어떤 때 감정이 일어나는지 조금은 나누어서 분류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 중에 여러분들이 비유적으로 많은 것들을 예를 들어드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성령님께서 그래서 저는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을 들으면서 깨우쳐 주세요. 자, 여러분도 그렇게 말씀을 듣고 이부 찬양과 기도를 통해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지난날에 이렇게 감정을 내었지 이 감정은 어떠한 악이었고
또 내 마음에 있는 비질이었고 그로 인해 아버지께서 얼마나 싫어하셨을까, 이것이 얼마나 큰 죄였는가라고 인정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상세하게 설명을 못 드려서 좀 안타까운데, 그러나 이제 말씀은 조금 이어가야 하니까 우리가 악한 감정이 나오는 것, 이와 같은 것들을 몇 가지로 분류해서 말씀드립니다. 먼저 자신의 생각, 마음, 기준에 맞지 않을 때 감정이 일어납니다. 뭐 짜증스러움도 일어나고, 그렇게 짜증을 내다보면 화가 나고 분냄이 일어나고 다툼 같은 이러한 육체일까지 발전할 수도 있죠. 사람들은 각각 자라온 환경과 배움, 교양이 다르기에 각자의 생각과 기준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만약 저마다 자신의 생각과 기준에만 맞춘다면 어디에서나 분쟁과 다툼만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요. 내가 느끼고 있는 느낌이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산다고요. 누구나 다 그래요. 그런데 내 생각과 상대의 생각이 달라요. 그럼 누가 맞냐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한 사람, 진리를 쫓는 사람, 하나님의 참자녀가 되고 싶은 사람, 영의, 온영의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은요, 자기를 주장하지 말아야 돼요. 내 생각이 맞아, 내가 옳아, 내가 느끼는 감정이 더 좋아, 아, 내가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더 낫지, 이런 마음이 없어야, 그래야 그 사람이 큰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영의 사람, 온영의 사람이요, 모두와 화평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내가 맞는데 아유 상대에게 좀 맞춰주지, 이러면 이거는 이제 부족한 거고, 내가 맞는데 상대에게 맞춰주는 게 이게 쉽냐고요. 그게 아니죠. 내가 맞고 상대는 틀리다고 우리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며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깨트리셔야, 그래야 정말 선한 사람이 되고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사람이 된다고요. 얼마나 여러분들 안에 부딪힘과 불편함과 힘듦과 나와 화평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때 나는 그렇게 분명 생각, 나는 맞고 저 사람은 틀린데 왜 저 사람은 틀린 생각을 고집하지? 자, 이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방이 틀리는 줄 알고 고집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상대방이 왜 고집할까요?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니까 고집 부려요. 나도 그런 거예요. 상대방 입장에서 나를 보면 그렇게 생각이 된다고요. 내가 상대방에게 고집스럽다 하는 것처럼 상대방도 나에게 똑같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내가 틀립니다, 내가 맞지 않습니다, 이런 겸비하고 나를 낮추는 자세, 아, 상대방의 생각도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을 거야 하고 듣고자 하고, 근데 생각이 달라요. 그러면 내 생각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좀 낮추시고 그리고 맞춰주고, 그러면 화평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감정 대립, 불편함, 화평이 깨지는 이유가 내가 맞고 상대방은 틀리다라고 하는 것 때문이라는 거, 이건 하나만 명심하셔도 여러분들의 악한 감정을 많이 버릴 수 있습니다. 만약 저마다 자신의 생각과 기준에만 맞춘다면 어디에서도 분쟁과 다툼만 일어납니다. 부부 사이에도 이런저런 일들로 감정적인 마찰들이 생기게 되죠. 각기 다른 식성과 입맛 각기 달라요. 성격도 달라요. 교양과 취미도 달라요. 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만났는데 서로 자기를 주장하고 상대가 나에게 맞춰주기를 바라는 게 우리 사람의 마음이에요. 근데 처음에 이제 연애할 때는 안 그러겠는데 살아가다 보면 내가 맞는 것 같고 상대방이 나에게 맞춰줬으면 좋겠고 맞춰주지 않으면 서운해지죠. 조금씩 양보하고 상대를 섬기는 마음을 가지면 평안한 가정이 될 수 있는데 자기 주장과 고집이라는 악이 있으니 상대가 나와 다르거나 내게 맞춰주지 않으면 쉽게 감정이 일어납니다. 내게 맞춰달라고 하고 있는 나, 내가 애예요, 내 애기 같아요. 날 맞춰주세요. 이렇게 고집하고 있으니까 불편하고 부딪혀져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회의를 할 때도 내가 맞다, 내가 옳다 하고 고집하고 있으니까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 되지 못하는 것, 내가 틀릴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상대방이 아무리 내가 좋고 더 옳은 것을 말했어도 화평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자, 이것이 선이고 진리고 교회인 것이고 하나님의 뜻인데, 이것은 교회뿐 아니라 가정에서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여러분들 이웃, 회사,
사회에서도 이런 모습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사회, 여러분들이 사회만 보더라도 얼마나 의견대립이 많아요. 법 하나를 가지고도 옳다 그르다 하죠. 그럼 무엇의 도리에 기준 삼아야 할까요?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으니 진리가 기준되어야 하고, 진리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옳다, 내가 맞다, 이거는 고집이다 라고 말씀하시니 이제 상대의 얘기를 들어주고 상대에 맞춰줄 수 있는 모습이 됩시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 사람, 나는요, 내가 옳다, 내가 맞습니다, 나에게 맞춰주세요, 이런 마음이 커요. 누구나 다 그래요. 자기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상대가 나에게 맞춰줬으면 좋겠고,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으로 자기를 주장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나에게 맞춰주세요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이 나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내가 상대에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 표현에 상대가 맞춰주지 않으면 변론이 되고 큰 소리가 나고 다툼으로 발전합니다. 작년 성도님들 왜 부부싸움이 있었고 이제 오래 살다 보면 부부싸움도 안 해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평행선처럼 살아요. 더 안 좋은 것이죠. 싸우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게 아니고, 다른데 상대는 나보다 못해요. 상대가 내 말을 안 들어주니까 나는 상대의 배우자와 사랑과 화평을 이룰 수 없다라고, 내가 더 낫고 상대방 못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러한 교만함 깨어지셔야죠. 자, 그게 아니라 상대의 성격도 그럴 수 있고, 아, 예를 들어 그럴 수 있어요. 정말 한쪽이 더 반듯하게 살 수도 있어요. 물건을 사용하고 그 자리에 놓는 이러한 질서정연한 성격이 있어요. 근데 한쪽 배우자는 그렇지 않아요. 쓰고 아무데나 놔둬요. 그러면 누구에게 맞춰야 돼요? 반듯한 성품을 가진 배우자에게 맞추면 되는데, 상대방이 그러지 못하면 내가 맞춰주면 되잖아요. 상대방이 이렇게 흩어 놓았어요. 그러면 내가 정리해주면 되고, 내가 챙겨주면 되고, 이게 선이고 이게 섬김이고 이게 사랑이고 이게 화평이라고요. 이것이 진리라고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계속 불편해요. 내 배우자는 이렇게 흐트러져 살아. 그렇게 몸의 행실을 듣고 육체의 결혼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고 쓰고 아무데나 놔두고 이렇게 행동하니까, 그러면 내 마음은 악한 감정만 계속 늘어나요. 배우자에 대해 불편해지죠. 싫어지죠. 원장님과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원장님이 가끔 그러세요. 또 기도처에서 3개월을 같이 보내면서 원장님이 그러세요. 이수진 목사, 내가 불편하지 않아? 이런 말씀하세요. 또 저 원장님을 보면서 무슨 불편한 마음과 생각을 갖습니까? 원장님이 얼마나 저를 위해 주시고 맞춰주시고 하는데, 근데 같이 이렇게 한 공간에서 살지 않다가 한 공간에서 살면 서로의 조금 다른 성향들이 나오게 되잖아요. 뭐 식성도 그렇고, 예를 들면 뭐 식사하고 설거지를 어떻게 하는 거, 모든 것들이 조금씩은 서로 섬기고 사랑하지만 조금씩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 다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두 번 서로에게 이제 이게 더 좋겠어요 라고 서로 이제 얘기해요. 그럼 얘기했는데 상대방이 서로 맞춰주지 않으면 그럼 내가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불편해, 원장님도 저를 불편해하지 않으시지만 저도 원장님이 불편해하는 게 없어요. 그럼 저는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어요. 원장님, 제가 하도 성격이 고다서 원장님 불편하세요? 그랬더니 원장님이 안 그러시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도요, 원장님 전혀 안 불편해요. 불편할 일이 없죠. 서로 사랑하니까. 다른 부분은 서로 맞추면 되니까. 내가 먼저 섬겨주고, 원장님은 저를 엄청 섬겨주시죠? 그럼 저도 또 원장님 서로 이렇게 섬김이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답습니까? 내가 먹고 싶은 거 있는데 상대방이 뭘 먹고 싶을까 생각하고 그거에 맞춰주다 보면 내가 그게 맛있어져요. 그러면 서로 하나 되어지고. 그런데 맞춰준다고 해도 내가 이렇게 두 번 맞춰줬으니까 상대방은 한 번쯤 나에게 맞춰줘야지, 이런 기대를 하면 그러면 이제 하나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계속 맞춰줘요. 그러다 보면 내가 바뀌잖아요. 내가 그냥 맞춰주면 어느 때 상대방이 나에게 좀 이제는 내 편이 되어주고 나에게 맞춰줄 줄 알고 나도 희생했는데 맨날 나한테 희생하라고 그래서 불편해요가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선이 아니었던 거죠. 바라고 있으면, 바라는 거 다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거든요. 바라고 있으면 상대방이 변화가 안 돼요. 바라지 않고 그냥 맞춰주면 거기서부터 화평이 되어지고, 맞춰주다 보면 내가 상대가 비슷해지면 좋잖아요. 그러면 하나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상대의 마음에 변화를 끼쳐주십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 신앙생활을 볼 때, 아니면 또 뭐 자녀들이 부모, 형제, 가족들 볼 때
나보다 신앙생활을 못한 사람 불편하십니까? 불편할 게 아니라 불쌍하고 안쓰러운 마음으로 그냥 얼마나 힘들까. 진리와 정답을 아는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으로 기도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당의자매를 생각하다 보면 아, 진리를 아는데 행하지 못하면 얼마나 힘들까. 아, 나도 그런 때가 있었지. 진리를 아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던 내 모습이 힘들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는데 기도했던 어제의 기도는 온데간데 없이 오늘 똑같은 내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나에게 지쳐요. 그러니까 그랬던 모습들 떠올리면 아, 상대방도 그런 모습이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한마디 또 거들어서 상대방 힘들게 하지 말고 그냥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기다려주고 묵묵히 기도해 주자.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다 보면요, 마음의 불편함이 없어져요. 아, 왜 저러지? 알면서 왜 그러지? 이런 마음이 안 들고 그냥 아, 그 사람 힘들겠다.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상대방이 얼마나 힘들까. 그게 안쓰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내 마음은 선은 채워졌죠? 그렇게 선이 채워지니까 똑같은 환경은요, 어제나 오늘은 예를 들어 상대가 변화 안 되고 1년을 지나가는데 내 마음에 상대에 대해 불편한 마음을 가지면서 기도하고 1년을 지나는 이 힘든 상황과 상대가 변화 안 되는 1년을 지나면서 나는 변화돼요. 그래서 불편했던 마음이 불편하지 않는 마음, 도리어 상대를 측은히 여기고 안쓰러워 여기는 마음으로 오직 선으로만 기도해주는 내가 되어졌어요. 저 그러면 나는요 이만큼 큰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이 상황으로 인해서 나는 선으로 영으로 아버지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켜야지 아, 저 사람이요 내 말을 안 들어줘서 저 사람이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이렇게 신앙생활이 좋지 않아서 그래서 내가 이게 너무 무거운 짐이 돼서 얼굴에 기쁨도 없고 열심히 충성하려고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도리어 그런 열악한 상황들이 나에게 더 선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다면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되지 않습니까? 어떤 거 변명 이유 없어요. 누구 때문에 힘들고요, 누구 때문에 내가 짜증냈고요, 아, 이 상황만 없으면 이런 악한 감정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절대 그리하지 않습니다. 환경 때문에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다 내 마음에 있는 악한 감정 때문에 불편했고 부딪혔고 힘들었고 짜증스러웠고 서운했다는 거, 자 이거 제발 뿌리채 뽑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어떤 가정은 서로 의견과 성격의 차이로 감정의 골이 깊어져서 여러 날 대화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다 한쪽에서 화해하려는 마음으로 먼저 대화를 청합니다. 그러면 이제라도 좀 서로 내 의견, 생각 주장하지 말고 말하는 입장에서도 좀 이제 근데 이게 그렇게가 안 돼요. 이제 좀 상대하고 화평해야지 하고 먼저 말을 꺼낸 사람도 자꾸 내 입장을 설명하죠. 여러분 대화하고 있는 자기가 대화하고 있었던 내용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제3자가 대화하는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귀 기울여서. 지금 같은 상황, 배우자가 서로 대화하지 않고 얼마나 힘듭니까? 불편합니까? 근데 한쪽에서 먼저 손을 내밀어서 대화한다고 해놓고 상대방 얘기를 들어줘야 화평이 이루어지고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대화를 먼저 건넨 사람도 내 입장을 설명해요. 자꾸. 그래서 세상에서 상담가, 부부 화평을 이루게 하는 그런 상담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대방이 뭘 얘기할 때 내 입장을 설명하지 말고 아 그랬구나 당신은 그랬구나 그냥 이렇게 답변하래요. 그러면요 이쪽에서는 막 부글부글 끓어요. 상대방이 뭐 얘기할 때 분명히 내 입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뭘 얘기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얘기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데요 처음에는 힘들죠. 그런데 그렇게 차분한 마음으로 상대방이 말하는 거에 그 말마다 족족 나는 받아칠 말이 떠올라요. 근데 그렇게 하면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평행선이에요. 만나지 못하는 평행선으로 계속 가야 돼요. 그게 아니라 상대 입장을 들어주셔야죠. 그런데 내 얘기합니다. 그럼 상대방은 또 자기 얘기합니다. 잘해보려고 화평하려고 좀 좋은 사이 돼보려고 했는데 도리어 더 큰 싸움으로 끝나는 부부관계. 꼭 가정만이 아니죠. 친구 사이도 그렇고 회사에서도 그렇고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도 일꾼들과의 관계에서도 도리어 이러한 내 모습 왜 그랬을까. 상대방이 마음을 열지 않아서가 아니라고요. 내가 아직도 나를 고집하고 있고 내가 맞고 상대방은 틀려 그래서 자꾸 내 입장을 설명하려고 하고 있고 상대방 얘기는 들어주지 않고 있는 이 고집
그리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내 안에 악한 감정으로 비롯되었다라고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점점 사랑이 식어져 파경에 이르는 가정도 있고, 그리하지 않는다 해도 사랑과 행복 없이 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럴 때 상대에게서만 문제를 찾지 마십시오. 나는 얼마나 상대에게 희생하고 양보했으며 마음 중심에서 사랑으로 섬겼는가 살피어 이제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행할 때 가정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또 가정뿐 아니라 누군가와 불화합니까? 누군가와 의견이 다릅니까? 생각이 다릅니까? 영 저 사람은 자기 고집, 아집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어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들어주는 사람, 이해하는 사람. 그런데 어떤 경우는요, 상대가 너무 억지스러운 말들을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은 다 들어줄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아, 저 사람은 좀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하면 돼요. 아, 아이들같이 조금 이렇게 자기 얘기를 많이 하구나 하고 그냥 이해해 주시고, 때로는 그냥 들어주시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런 마음으로 내 마음에 불편한 감정을 갖지 않으시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고집부리지? 라고 정죄하지 않고 내 마음에 이해하려는 마음을 갖는다면 악한 감정에서 선으로 바뀌게 되고, 그러한 선의 마음을 가지면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착하다, 사랑스럽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할 수 있는 복된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또 감정이 일어나는 경우를 살펴보면 불이익을 당하거나 힘든 상황을 만날 때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예로, 사람이 많은 버스나 지하철에서 발이 밟혔거나 불편한 상황이 되었을 때 쉽게 짜증을 냅니다. 식당에서 손님이 많아 내가 주문한 음식이 늦게 나오는 경우에 유독 혼자서만 큰 소리 내어 불평하는 사람도 있지요. 아니면 여러분들도 뭐 큰 소리 내어서 주인에게 막 따지진 않는다고 해도 영 막 불편해서 오늘 내가 너무 배가 고팠는데 하면서 막 화가 부글부글 끓어오릅니까? 와, 나는 도대체 어찌된 사람인가. 좀 배가 고파서 음식이 늦게 나왔다고. 꼭 이건 식당뿐만이 아니에요. 남성도 힘든 사회생활 하시고 집에 돌아왔을 때. 그럴 때 아내가 늦게 밥상 차려줄 때 이런 모습은 예전 모습이시죠? 이제 그런 거 없죠. 이제 그런 거 없어야 합니다. 아직도 이런 모습이라면 안 되죠. 자, 우리 이런 예전의 모습. 근데 보면, 야, 얼마나 참 이게 세상 표현하면 유치한가. 별거 아닌 걸로도 화내고 짜증내고 다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이런 우리의 모습.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생각과 의견이 다를 때도 보면요, 아, 이 생각 이거는 틀렸어요, 왜 이렇게 했어요 하고 막 따져 묻는 사람들도 보는데요, 이것이 얼마나 내가 아이 같은 수준인가. 믿음의 높은 이런 장성한 믿음이 아니라, 선도 장성한 선이 아니라 너무 밑바닥의 내 모습이 아닌가,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참지 못하고 쉽게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있는 악한 감정이 내게 얼마나 있는가, 이것도 보면 수치로 사실 따질 수 있겠는데요. 전에는 조금만 불이익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누가 나 뭐 툭 치고 지나갔어요, 아니면 발을 밟았어요, 그랬더니 막 화가, 짜증스러운 말이 쉽게 나와요. 뭐 이거는 너무 짜증이 많은 사람이겠죠. 근데 이제 점점점 줄여졌어요. 그러다가 보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사람, 나에게 불이익을 끼치고도 미안해할 줄도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 보면 마음이 이제 불편하는 이런 이제 악한 감정, 조금 이제 발전된 거죠. 그래서 막 악이 나오거나 짜증이 나오거나 다툼이 일어나지는 않더라도, 아니 저 사람 어떻게 저럴 수 있지? 하고 내 마음에서 싫고 불편하고 또 그것도 정죄하고 있는 이러한 악한 감정. 다 각기 다른 악한 감정에 똑같은 악한 감정도 수치가 다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버려서 이제는 조금만 남아있는 것도 뿌리째 뽑아 버리시고, 내가 예전에는 이게 다스려졌는데, 이 악한 감정이 다스려졌는데 내가 다스려지지 않는 내 삶이 있었다고 하면 철저히 회개하셔서 그 담을 그냥 두고 계시면 안 되고, 이거 회개하시면 담은 헐어져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이러한 걸로 예전에 버렸던 혈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안 됩니다. 이런 모습, 과거에 있었던, 아니 최근 내가 1년 전에 있었던 이런 모습 용서해 주세요. 찾아서 여러분들이 다 회개하십시오. 자, 이렇게 쉽게 짜증내고 자기가 불이익을 만나니 짜증하고 혈기내는 이런 모습을 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불편해집니다.
그리고 함께 기분이 상하고 힘들어지죠. 나 한 사람의 짜증이나 나 한 사람의 또 그 악을 분출함으로 주변이 얼마나 힘들어지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런 악을 버리는 데 있어서 좀 빠른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요, 나랑 비슷한 모습을 행하고 있는 사람을 좀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세요. 그러면 야, 그게 얼마나 나쁜 건지가 느껴져요. 내가 좀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을 한번 찾아서 보세요. 자기를 주장하니까 야, 참 좋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변화되기 어렵지만, 막 매사에 나만 옳다 그러고 상대가 조금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지적하고 말하고 표현하고 기다릴 줄 모르고 이렇게 악한 감정을 자꾸 드러내요. 아, 저게 참 좋지 않구나. 성숙하지 못한, 세상에서도 성숙하지 못한 교양 없는 모습이지만 진리에서는 참 이거는 악한 모습이구나. 이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이 힘들고 어렵구나. 이걸 내가 할 때는 몰랐지만 제3자의 모습을 보면 이제 느끼고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다스리고, 내가 할 때는 당위성이 있어요.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저 사람 행한 걸 보니까 그럴 수 있는 모습이 아니구나. 이거는 못되고 나쁜 모습이구나. 이렇게 인정할 때 더 빨리 우리를 발견하고 버릴 수 있습니다. 자, 작은 일부터 시작하여 자신에게 오는 불이익에 대해 감정을 참지 못하여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도 볼 수 있는데요. 또 어떤 경우 할 말은 해야 한다 하면서 자신의 악한 감정, 이제 악한 감정 하면 불편한 거, 싫은 거 이런 거겠죠. 이러한 것들을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여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그러면서도 알지 못하는 이런 사람도 참 많습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요, 많은 민원들이 있습니다. 민원 제기하는, 그래서 뭐 동사무소 뭐 이런 데 가서 민원 제기하는 사람 있죠. 근데 어떤 때 보면 민원을 제기하는 그 사람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오늘 동사무소에 방문 안 하면 뭐가 좀 이상한 거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동네에도 보면 있다고 하죠. 꼭 동네에도 보면 큰 소리 이렇게 내고, 이거 싫어요, 저거 싫어요, 이렇게 이거 고쳐주세요, 저거 고쳐주세요 하는 이런 민원 제기하는 사람. 그럼 그 민원 제기하는 게 정말 맞는가? 정말 고쳐야 될 걸 제시할 수도 있지만 고쳐야 될 걸 다 부탁한다고 들어줄 수는 없거든요. 재정이 들 때도 있겠고 뭐 상황이 안 될 때도 있고, 동사무소 같은 데도 보면 그런 민원 제기하는 사람도 보면 참 힘들잖아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전체 직원들이 아주 고생을 하는 건데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내게 당하는 불이익, 교회 생활도 그렇고 사회 생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내가 당하는 조금의 불이익, 아니 큰 불이익에 대해서도 우리는 참을 수 있는, 도리어 상대를 위해 편하게 내가 맞춰주고 좀 불이익을 감수할 수 있는 이런 크고 넓은 마음 가집시다. 여러분, 선은요, 불이익을 감수할 수 있어야 돼요. 힘들고 어렵게 하는 나에게 악으로 나오는 사람을 선으로 대하는 사람은요, 불이익을 감수하는 사람이에요. 불이익이 오니까 그거에 대해서 악한 감정을 내고 다 표현하고 싫어하고 꺼려하고,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듣고 알고 있는 우리가 추구하는 선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악한 감정이 사람에 대하여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태풍이나 천재지변이 일어나 한 해 농사의 수확이 좋지 않을 때 하늘을 향하여 원망하며 감정을 내기도 하죠. 성경상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거나 힘들 때는 모세에게,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자신이 기도한 것이 응답되지 않을 때, 혹 생각지도 못한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고 원망, 불평하는 그런 크리스찬들도, 신앙인들도 있지요. 이는 심히 악하여 스스로 시험 환란을 자초하는 것이니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금 당한 이런 연단과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에 대해 어떤 마음을, 교회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도 지금의 말씀에 대입하여서 생각해 본다면,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하는 경우 있죠. 내가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고 만민의 양떼가 되어서 지금의 이런 당한 일들을 보니까 내 신앙생활과 내 수고, 내가 드린 헌금과 내가 충성하고 내가 힘쓴 것이 어디 갔는가. 이렇게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지금까지 쌓았고 수고했던 상급을 다 한 번에
털어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분들도 봅니다.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썼고 드렸고 드린 헌금 어디 갔어요? 하늘나라 창고에 다 있어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 아름다운 대성전 이루게 해주세요 라고 믿음으로 기도했던 기도 안 이루어져요? 만약 안 이루어져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상급이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분명히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다 상급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믿음 없이 믿음 털어버리고 말하는 사람 말을 듣고 내가 지금까지 수고한 건 만민에서 내가 신앙생활한 건 충성한 건 다 어디 갔는가? 손해봤다고요? 그러면 이거 믿음 팔아버린 거잖아요. 그랬다면 철저히 눈물 통해 자복하셔야 돼요. 아버지는 이 재단을 만나 건강했고 천국을 알았고 세례삶을 알았고 볼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을 보고 만진 듯 세우신 당의자님을 통해서 이렇게 크고 놀라운 권능으로 아름다운 천국 세례삶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사랑하는 목자님, 어디서 들어볼 수 없는 우리 마음의 깊은 악까지도 깨우쳐주시는 이런 생명된 말씀을 듣고 무엇보다 우리는 이 목자의 공간 안에 지킴받고 보호받지 않았습니까? 친정 코로나가 이렇게 유행하고 있는데도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 이런 믿음이 어디서 왔냐고요? 체험했기 때문이잖아요. 목자의 그런 크고 놀라운 것을 체험했기에 보호받았기에 우리는 이렇게 담대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받은 은혜와 축복은 온데간데 없이 조금 어려움이 오고 힘듦이 오니 불평하고 원망했던 일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무엇이 다른가? 아버지를 이렇게 노엽게 하고 서운케 할 수 있었는가? 이것이 하나님께 대해 왜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겠습니까? 불평과 원망이죠. 아니, 나 당회장님께 그런 거 아니고요. 하나님께 그런 거 아니고요. 그냥 너무 힘들어서, 상황이 힘들어서, 아니면 나도 공격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랬는데요.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고 원망입니다. 이런 모습이 있었다면 찾아서 회개하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과 돈독한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감정이 일어나는 경우로 이유 없이 원망을 듣거나 피해를 보았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내가 그런 것이 아닌데 오해를 받는 경우이지요. 하지도 않은 나쁜 말과 행동을 했다고 오해받아 비난을 받으니 화가 납니다. 악한 감정이 일어나는 것이죠. 혹은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 좋지 않게 이야기함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소외되거나 피해를 보게 되면 마음이 편치 않고 가서 따져 묻거나 다투기도 하지요. 다른 예로 상대방의 실수로 내가 대신 지적을 받거나 혼이 나고 있는데 그 상대방은 나한테 미안해하지도 않는 모습을 보면 미운 감정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 윗사람에게 지적이나 책망을 들을 때 내가 행한 것보다 더 야단을 맞았다 생각하면 마음이 불편하고 서운한 감정이 듭니다. 불편하고 서운한 감정 다 악한 감정이에요. 하지만 이런 때라도 선한 믿음의 성진들을 생각하며 억울해하고 서운한 감정을 버려야 하죠. 믿음의 선진들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내가 당한 일과 비교할 수 없는 더 억울한 일들을 수없이 당하면서도 선만 행하셨는데 뭘 억울해해요? 뭘 서운해해요? 아버지가 다 보고 아시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아버지가 다 갚으시는 거예요. 원수를 대하여서도 선을 행하라고 하셨는데 원수가 아니고 상대방이 그냥 나 미워해서, 아니면 상대방이 날 괴롭히려고 말을 지어내고 나를 괴롭히려고 막한 감정을 했는데 뭘 그거에 내가 감정상해요? 그래서 왜 죄를 짓고 왜 악을 행해요? 그럴 필요 없죠. 여러분들이 마음 안에 악이 없으면 그렇지 않는데 있던 악한 감정이 그런 환경과 조건들이 벌어지면 드러나는 거죠. 뭐 드러나면 이것도 축복이에요, 여러분. 아, 내 안에 이런 서운함이 있었구나. 이런 불편함이 있었고 싫은 감정이 있었고 이런 악한 감정이 있었구나. 평안할 때는 다 좋다고요. 그래 누가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악한 감정이 드러난 거 이걸 딱 붙잡고 회개하고 돌이켜 뿌리채 뽑아 버리면 우리가 바라는 성결로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거 안 하고 주어진 환경 조건 속에 계속 분내고 있고 악한 감정을 내가 다스리지 못하고 악한 감정을 빼내지 못하고 그냥 그럴 수밖에 없었어, 환경이 그러니까, 상황이 그러니까,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니까, 그리고 있으면 선도 성결도 이루지 못하는 것이고 또 내가 바란 악한 감정들로 인해 담이 되어서 시험할라 문제들 해결받지 못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 우리는 원수까지도 화목해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더 선을 쫓아 악한 감정을 버리시면 됩니다.
자, 이 밖에도 상대의 잘못을 보고 감정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편 37편 1절에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는 자를 보고 불평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상대의 잘못이나 실수를 보고 감정과 분을 내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종종 있으신가요? 많이 있으신가요? 전혀 없어야 합니다. 이는 그 마음에 사랑과 용서가 없기 때문입니다. 모임 중에, 예를 들어 모임 중에 말이 거칠고 지시하고 명령하는 사람을 볼 때 내 마음속으로 아우 저 사람은 강한 사람, 화평을 깨는 사람이라고 단정 짓거나 불편한 감정을 갖습니다. 이게 여러분 판단이고 정죄라는 거라고요. 이게 싫어하는 거고 이게 악한 감정이라고요. 그러나 상대의 뜨겁고 열심되는 모습을 사랑스럽게 생각하여 선으로 품는다면, 아, 저 사람은 열정이 아주 저렇게 있어, 그래서 자기 의견을 막 주장하고 또 이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네 하고 그냥 선하게 생각해 주시라고요. 그러면 감정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그 상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는요, 큰 잘못을 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다 해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판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심판자가 돼서는 안 되지요. 그러니 죄를 지은 사람을 보면 긍휼히 여기며 그를 위해 애통하는 선의 마음이 될 때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대의 잘못을 보고 감정이 일어나는 것과 반대로 상대가 잘 되고 인정받는 것을 보고 감정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시기, 질투로 인해 감정이 일어나기도 하지요. 성경상에서도 그 대표적인 인물로 사울왕이 나옵니다. 사울왕은 이제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악한 마음이, 불편하고 밉고 싫은 마음이 이제 살인이라고 하는 악한 행함까지, 뭐 살인을 행한 것은 아니지만 살인하려고 하는 이렇게 막 악까지 크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지금 반밖에 못했지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말씀은 판단 정죄하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 이거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여러분들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나를 때로는 미워하는 사람, 이런 악한 사람, 아니 원수까지 할지라도 우리는 선대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도리어 맡겨드려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역사하신다 말씀하셨고요. 또 악한 감정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악한 감정은 내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악이. 악이 없으면 누가 나에게 악으로 나와도 악이 나오지 않는다고요.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되어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2018년, 2019년을 보내며 내 안에 이런 악한 감정이 얼마나 드러났습니까? 아니면 악한 감정이 아니라 선과 사랑의 마음으로 모든 시간들을 승리하셨습니까? 그렇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이제 2부 찬양과 기도를 통해 철저히 회개하시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회개하고 털어버리시고 선을 사모하고, 뭐 지금 당장 어떤 분들은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고 깨우쳐서 선으로 쑥 들어갈 수 있는 분도 있고, 아니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제는 힘써 노력하여서 선을 향해 가셔야 할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깨우치고 정말 내가 악했습니다, 아버지 나를 주장하는 것이 제 악이었습니다, 저는 상대방이 잘못됐다라고 이걸 주장하고 표현하고 가르쳐야 된다고 했지만, 또 상대방의 잘못을 보고 아 저 사람은 왜 그래 한다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불편한 줄 알았지만 제 마음 안에 판단 정죄 미움으로 인해서였습니다. 이렇게 내 안에 악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아버지께서는 그 회개하는 모습을 사랑스러이 보시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우리는 그 악한 감정을 붙들고요 뿌리째 뽑아내십시오. 삶을 살아가는 동안 악한 감정이 있고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아니면 힘들고 지치고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를 괴롭히는데 괴롭지 않을 수 있다면 좋겠죠. 누가 나를 미워하고 말을 막 지어내는데 힘들지 않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 그게 정말 이기는 사람 아니에요? 나를 막 무너뜨리려고 막 끌어내리려고 하는데 나는 편안하고 기쁘고 즐거워서 도리어 상대방에게 선대해요. 이게 선으로 악을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축복 주시는 건 물론이지만 육으로 볼 때도 그렇지 않아요? 한쪽은 막 부글부글 막 끓고 있는데 한쪽은 막 평안해요. 그 사람에 대해 어떤 감정도 없어요. 아, 저 사람이 당신 싫어해요 라고 해도 아 괜찮아요, 뭐 내가 뭐 실수한 게 있나 보죠.
이런 사람이 대인이잖아요. 자, 우리 이러한 선을 쫓아갑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 없습니다. 누가 날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해도 그것에 넘어질 필요도 없고, 그런 사람에게는 시험 환란도 넘어가게 하시고 시험 환란이 도리어 큰 복으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악한 감정에 대해서 찾아서 금요철의 이부 시간을 통해 통회자복 회개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선과 진리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더 흠모하고 추구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악한 감정을 제어하고 버려야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판단, 정죄, 우리가 심판하고 비방하는 것이 큰 악임을 말씀드렸고, 또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우리 안에 감정이 드러나는지, 불편함이, 미움이, 짜증이, 또 이와 같은 다툼이 일어났는지, 나를 주장함이 드러났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있었던 불편한 감정들, 악한 감정들을 깨우쳐 주시고 신속히 버릴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 주시며, 깨우치는 것마다 기도하여서 통회자복 회개할 때에 모든 막힌 담들 헐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치료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 당회장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마음의 소원을 위해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 교회와 지 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란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케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귀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원수마귀 사단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받았노라, 축복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노나까 오라루슈 아이노슈 소레와 이노치아 타에르스쿠이노